안녕하세요. 선인의 TS팀 권윤미입니다. 오늘은 시트를 포개어 성형하는 턴오버형 퍼페스츄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데니쉬와 퍼페스츄리 시트의 차이에 대해 만든 영상을 꼭 먼저 시청해주세요. 식사 대용보다는 가볍게 커피와 즐길 수 있는 티푸드 형식의 퍼페스츄리 판매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저중량 스위트 파티파이 중에서 봐주세요. 일반 파이는 데니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중량 65g 이상의 중형 제품이라면 스위트 파티파이는 중량 40g 이하의 소형 제품으로 핑거푸드 개념의 제품입니다. 재단 시작하겠습니다. 선인의 퍼페스츄리 시트는 100% 버터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상온에서 계절에 따라 3분에서 10분 정도 해동 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발효 공정이 없어 빠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퍼페스츄리 시트는 주로 피켓질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피켓 또는 포크를 사용합니다. 포크를 사용하게 되면 불규칙하게 피켓질이 되고 이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선인의 제품은 균일하게 피켓질이 되어 있어 별도의 공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베이킹 시 균일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절반 부분에 3개의 칼집을 내줄 건데요. 1.5cm 간격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재단된 시트를 철판에 패닝해 주겠습니다. 빠뜨 다망도와 당적 사과 다이스를 이용한 사과 아몬드 파이 만들어 볼까요? 아몬드 크림 위에는 당적 사과 다이스를 토핑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빠뜨 다망드에 럼을 가미한 럼 아몬드 파이를 만들어 볼까요? 그럼 빠뜨 다망드에 아몬드 풍미를 올려줄 세인트 제임스 럼을 1% 섞어주겠습니다. 생 제임스 럼은 제과 전용 술로 일반 술에 비해 향의 지속성이 길며 강도는 6배입니다. 베이킹 후에도 향이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배합 대비 0.5%를 사용합니다. 생 제임스 럼은 까눌레에 많이 애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사는 비가열 제품에 적합한 몽게이 럼도 판매하고 있으며 두 가지의 럼으로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반당적 블루베리를 넣은 블루베리 파이 만들어 볼까요? 반당적 야생 블루베리는 일반 블루베리보다 알이 작아 동일 중량 투입 시에도 분산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반당적 제품으로 구운 후에도 식감이 살아있고 색이 번지지 않고 선명합니다. 반당적 과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단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국물이 담긴 블루베리를 사용하셔서 끈적한 파이를 만드셨죠? 시럽이 없는 야생 블루베리를 15g씩 올려주겠습니다. 미국산 냉동 전란입니다. 미국산 냉동 전란의 장점은 알끈이 없어서 브러시지할 때 발림성도 좋습니다. 에그워시를 해주겠습니다. 확실한 접착을 위해서 포크로 조금 눌러줄게요. 파티파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3종이 완성되었는데요.
한쪽은 에어후라이기 오븐으로 구운 제품이고요. 한쪽은 경량 컨벡션 오븐으로 구운 제품입니다. 두 제품이 내상도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아몬드 크림과 사과의 조합은 사실 클래식한 제품들에도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몬드 풍미와 사과의 달달한 조합이 굉장히 좋고요. 확실히 빵과 같은 질감의 데니쉬와 달리 바삭한 식감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소형 제품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